식물들은 자연의 영경술사죠. 그들은 전문가인데 뭐 하는 전문가? 트랜스포밍. 변형하는데 전문가죠. 뭘 변형해? 물. 그 햇빛을 변형하는데 전문가죠. 물로. 이 많은 소중한 물질로. 아세요? 많은 이러한 물질들은 어디를 넘어있냐면 능력을 넘어있죠. 인간의 능력을 넘어있죠. 근데 어떤 능력? 컨시브. 상상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있는 거죠. 무한한 반면에, 무한한 동안에, 우리가, 이게 동사로 쓰였네요? 완벽히 하는 동안에, 뭘 완벽히 해? 의식을 완벽히 완성하는 동안에, 그리고 배우는 동안에, 뭘 배워? 걷는데 두 발로 걷는 걸 배우는 동안에, 그들은 삽이, 네, 뭐에 의해서? 같은 과정, 무의 과정?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 뭘 만들고 있는 거야? 포토신테시스, 뭐죠? 광합성을 만들고 있는 거죠. 놀라운 기술이죠. 어떤 기술? 바꾸는 기술이죠. 태양빛을 보고 음식을 바꾸는 기술이지. 그리고 또 뭘, 뭐 하고 있냐면, 완벽하게 만들고 있는데 뭘, 완성하고 있는 거야? 유기적인 화학을 완성하고 있는 거죠. 그죠? 모처럼, 판명된 것처럼, 많은 식물들의 발견, 화학에서의 발견, 그리고 물리학에서 발견이, 네, 우리에게 잘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그치? 식물들이 뛰어나다. 네, 그 다음 분, 나눠서 할게. 네, 물로부터, 식물들로, 자, 위에 봐봐. 얘가 동사잖아. 얘가 주어거든요. 도치된 문장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식물들로부터 뭐가 오냐면, 뭐가 와? 화합물이 없죠. 근데 그 화합물이 뭐 해줘? 공급하고, 치료해주고, 감각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왜, 네, 뭐 하는 걸까? 모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걸까? 그렇죠? 이런 수고하는 걸까? 왜 식물들이 성가시계도 디바이스 만들어낸 걸까? 레시피 요리법 만들어낸 걸까? 그렇죠? 왜 그렇게 많은 복잡한 분자에 대한 요리법과 제품을 만들어낸 걸까? 그리고 왜 뭐 하는 걸까? 에너지를 쓰는 걸까? 필요되어지는 뭐한테 필요되어지는? 제조하는 그것들을 제조하는데 필요되어지는 에너지를 쓰는 걸까? 식물들은 움직일 수 없죠. 네, 위치는 암문장 전체공유 있죠? 근데 그것을 의미하는데 뭘 의미하는 거야? 그들이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생명체로부터, 어떤 생명체로부터? 그들을 먹는 생명체로부터죠. 상당히 많은 화학물질들, 어떤 화학물질들? 식물들이 생산하는 화학물질들은 뭐 된 거야? 디자인. 디자인? 만들어진 거죠. 뭐에 의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뭐 하기 위해? 컴펠. 컴펠의 이틀에 보니? 강요하다죠. 다른 생명체들이 모아도록 만들기 위해 떠나도록 그들을 떠나 혼자 남겨놓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서 본론이 나왔네. 그게 뭐냐면 치명적인 독이나 역겨운 냄새나 독성 물질들이죠. 뭐하는? 혼동시키는 포식자의 마음을 혼동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인 거죠. 강의 나갑시다. 그 다음에 집중해서 자기가 아니라 집중해라. 식물들은 또한 뭐 할 수 있냐면 위치를 바꿀 수도 없고 뭐 할 수 없어? 그들의 번식의 범위를 확장할 수 없죠. 물 없이는 도움 없이는 화생물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지. 많은 다른 것들 물질에 다른 것들 근데 어떤 물질? 식물에 만드는 물질에 많은 다른 것들이 끌어들이는데 다른 생명체들이 그들에게 끌어들이는 거죠. 이제 뭐함으로써 자극하고 충격침으로써 그들의 욕구를 소망을 뭐 꿀벌 떠오르면 될 것 같고 그치? 이것이 실제로 뭐야? 네, 이것도 강조구문. 바로 이런 사실, 어떤 사실? 식물의 부동성, 움직이 못한다는 사실이 야기하는 데 뭘 야기하는 거야? 그들과 하여금 화학물질을 생성하게 만들도록 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이 못 움직이니까 화학물질을 만들게 된 거다. 아세요?